Times. 네, 충격적인 데뷔를 마친 레버랜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꽤 높은 점수와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포지셔닝으로 첫 시간부터 놀라움을 안겨줬던 브랜드 레버랜드입니다. 레버랜드의 브랜드 소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해놨으니까 카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간에 저희가 스커드를 기준으로 좋은 기타를 고르는 방법인 25, 15, 15, 15 이상의 총점 75 이상 예. 모든 걸 만족시키는 기타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차저였고요. 이번 시간엔 크로스컷인데 이 크로스컷이 그 가로로 자른 가로 질러서 자른 이라는 뜻도 있고 톱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샛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샛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 이렇게 찍 가 있는 이 디자인을 보고 크로스컷이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와.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의 컨셉을 보면 이 픽업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존 에일 씨가 만든 건데 네, 존 에일러. 존 네, 에일러. 처음으로 창업했던 존 에일러가 만든 건데 네, 이걸 이제 레일 해머 픽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폴피스가 쫙 박혀 있잖아요. 네, 6개가 근데 그렇죠. 폴피스가 아니고 여기는 레일로 이렇게 쫙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4, 5, 6번 줄 네. 이 와운드 스트링 밑에는 레일로 하고 네. 이 싱글 스트링 밑에는 폴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타이트한 로우 엔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레일로 했다고 하고 이 위쪽에는 좀 하이를 팻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P90의 펀치감에다가 클린턴의 쟁글쟁글함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우와. 만들어놔서 쟁글한 그 벨톤이랑 네. 오버드라이브를 넣으면 또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야, 개인 감이랑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하이브리드 픽업으로 개발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개가 정말 다 동시에 만족이 된다면은 범용성의 입장에서는 확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톤을 살짝 미리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브랜드입니다. 예. 네, 오늘 크로스컷은 저 픽업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저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차저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는 그런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139만 8천원으로 10만원이 차저보다 더 비싸네요. 픽업 값일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코리나 솔리드 바디의 로스티드 메이플 넥에 미디엄 오버얼 쉐입 넥입니다. 레버랜드 핀락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합성 본넛인 보니트의 43mm. 로즈우드나 로스티드 메이플이 색상에 따라서 지판이 달라지고 어허. 오늘은 로즈우드입니다. 네, 오늘은 메탈릭 레드버스트 색상입니다. 아하. 메탈릭 레드버스트 색상의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야.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이고요. 픽업은 클린컷 픽업 세트, 레일 해머 픽업이죠. 네, 볼륨 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인상 깊었던 베이스 컨투어. 3way 픽업 셀렉터고요.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입니다. 지난 와, 시간에는 네, 그 튜노매틱의 스탑바 테일피스였죠. 네. 네, 이것도 역시나 컬러가 범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죠. 메탈릭 레드버스트 오늘 하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페리윙클 버스트 이것도 정말 고급스럽고 오션 사이드 그린 아 이것도 예쁘네요. 내추럴 이탈리안 퍼플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이 별로 없어요. 화 자체 개발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크로스컷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이거 베이스 컨투어를 줄여놓은 상태고요. 네, 프론트 픽업이고요. 톤 볼륨 오 싱글 느낌이 더 잘 사네요. 맞아요. 이걸 톤을 줄이면 자 베이스 컨트롤 넘어가서 오 베이스를 다 올려도 차저보다 덜 무거워지네요. 네. 차저는 확 무거워졌죠. 네. 오 딱 P90 정도까지만 올라가네요. 오 이거 아주 물건입니다. 자 이제 리어 픽업이고요. 제로로 놓고 오 하이가 팍 치고 올라가네요. 오 힘 좋다.
더 마음에 드는데 차저보다. 어,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제 취향입니다. 마샬이고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이거 이제 좋은데요? 하루 종일도 갖고 놀겠다. 아니 이거 재밌네. 왜 이렇지? 아니 차고에 틀어박혀가지고 예. 다른 기타 브랜드들이랑 전혀 다른 거 어떻게 만들어냈지? 뭐 야, 자 듀얼리스트 소리 한번 들어볼게. 이 기타 사용법을 안 것 같아요. 뭐 치다가 심심하시면 보이세요? 아, 이게 좋네. 예, 아. 이게 뭔가 약간 이거 있잖아. 딱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네. 하면서 마무리해주고 빡 치고 싹 하면서 마무리해주고 좋습니다. 자 레드로 하기 개인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먹고 피구공의 펀치감 플러스 클린톤의 쟁그람 이 뭐야 이랬는데 되네요. 돼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신기하네. 이거 베이스 컨트롤을 제로로 놓고 네. 가운데다 놓고 하면 오 잘하네. 이 집 맛집이네. 이야 이런 톤이 나와. 이거 베이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 예쁘다. 하이가 전혀 죽지 않네요. 네. 이거 우리 존 페트루치가 이거 보면 자기 기타에다 달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저거 마제스트에 달아라. 마제스트가 약간 베이스가 조금 그 벨톤에서 조금 부족해서 헤비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예. 야 저거 달아와라 이거 달아와라 그래갖고 마제스트에다 이거 붙이면 마제스트 천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신기해.
진짜 좋네요. 미치겠다. 이게 뭐지? 왜 좋지? 여기선 좀 덜 먹잖아. 아, 먹네. 잘 먹네. 처음에는 듀얼리스트 밟지도 않았는데 예. 개인양 뽑히는 게 예. 쟁그란 클린턴을 듣다가 오버드라이브가 이 정도 뽑히는 게 야,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두 개가 신기하네요. 와, 잘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크로스컷. 와, 좋습니다. 반주를 쳐들어볼게요. 네, 아. 아, 얘 진짜 물건이다. 좋다,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기타와 인간 크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요즘 이 크로스 운동도 크로스핏이라고 있잖아요. 아, 크로스핏. 막, 네. 막 별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합쳐가지고 네. 기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운동인데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타에서도 이런 다기능, 고기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야, 이거 두 개가 크로스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네, 기타 사운드의 골든 크로스. 네, 피구공통과 이 뭐... 싱글 벨톤의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스쿼드 바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0점, 78점. 야, 대박이네요. 선생님은 지난 시간보다 3점이 올랐고 저는 4점이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본 지 2시간 된 그 기타에 80점을 줬어요. 되게 쉽네요. 쉬운 남자. 이게 기타가 차저보다 10만원이 비싼데 저는 가성비를 17점. 가성비가 더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나오는 톤과 진짜 그 와, 이게 진짜 잘 만들었네요. 네, 차저보다 조금 뭐랄까 고급스럽다 그랬나? 빠지는 게 끝에 끝머리가 아주 아주 이뻐요. 사실 우리가 그 새로운 브랜드들을 보면은 약간 경계한단 말이에요. 네. 아이 뭐 좋겠어 막 이러면서 경계를 하는데 그 경계를 뚫고 두 번째 시간에 바로 80까지 점수가 치솟았습니다. 크로스컷.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이 가격대 기타 중에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 너무 이 개성부터 사운드까지 빠지는 게 없는 기타네요, 정말. 아이, 100만 원 초반대 기타에 뭐 할 게 없어요, 네. 잘. 진짜 신기한 그런 스펙이에요. 크로스컷. 좋습니다. 78.5.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음 시간에 뭐 더 높아질 거리가 있나 모르겠지만 더블 에이전트입니다. 더블 에이전트 선생님 이중간첩 미쳐버리겠네. 네, 더블 스파이 OG 모델. 네,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높은 고득점을 받은 크로스컷 재밌게 잘 봤고요. 계속해서 레버랜드 시리즈는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